천하의 비틀즈도 골머리를 앓았습니다. 중국 여배우 판빙빙은 고초를 겪었습니다. 세계적인 부호 로스차일드 가문도 견디지 못해 쇠퇴했습니다. 그 정체는 바로 세금입니다. 경영권 분쟁 중인 한진그룹에 최근 탈세 논란까지 불거졌는데요. 창업주가 스위스은행 비밀계좌에 넣어둔 돈이 문제가 됐습니다. 과세당국은 상속인인 2세들이 고의로 신고를 누락했다며 상속세와 가산세를 합해 852억 원을 내야 한다고 주장했고, 상속인들은 비밀계좌의 존재를 사전에 몰랐다고 항변하고 있습니다. 1년 6개월 동안이나 법적 다툼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세금은 국가 존립의 기반이지만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항상 뜨거운 감자였습니다. 일본의 국세조사관 출신 오무라 오지로의 최근 저서 탈세의 세계사에 따르면 고대 로마 제국의 멸망, 미국 독립전쟁, 프랑스 혁명 등 굵직한 세계사의 이면에는 늘 세금 문제가 있었습니다. 또 권력자나 서민이나 모두 세금을 피하기 위해 법을 위반하거나 법망을 교묘히 빠져나가는 다양한 방법을 동원해왔습니다. 세금은 세계의 돈줄을 쥐락펴락한 금융재벌도 쇠퇴하게 했습니다. 로스차일드가는 19세기에 유럽을 호령한 은행가였습니다. 영국 정부에 수혜주 운하 매수 자금을 빌려줄 정도로 재력이 막강했습니다. 하지만 20세기 들어 두 차례 세계대전으로 자산이 줄어든 상태에서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상속세가 크게 확대되자 가문 전체가 휘청거렸습니다. 기업을 공개하지 않고 가족 경영을 해온 까닭에 상속세가 직격탄이 된 것입니다. 세금은 비틀즈 해체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도 꼽힙니다. 비틀즈가 활동한 1960년대 영국 정부는 고소득자에게 80%가 넘는 소득세를 부과했습니다. 거액을 벌지만 역시나 막대한 세금을 내야 했던 비틀즈는 세금 정책을 조롱한 택스맨이라는 노래까지 발표했습니다. 절세 방안을 찾던 비틀즈는 매니저와 함께 애플이라는 회사를 설립했지만 곧 경영난에 빠졌습니다. 결국 회사를 둘러싸고 멤버들 간의 갈등이 심해져 애플 설립 2년 만에 그룹이 해체되고 말았습니다. 비틀즈의 절세 실패를 본 다른 많은 영국 뮤지션들은 아예 세금이 낮은 외국으로 이주하는 방법을 택했습니다. 비틀즈 해체 후 주가를 높인 롤링스톤즈도 무서운 세금을 피해 한때 프랑스에서 거주하기도 했죠. 중국의 세계적인 영화배우 판빙빙은 2018년 6월 초부터 4개월 동안이나 전혀 모습을 드러내지 않아 온갖 억측을 불러일으켰는데요. 탈세를 저질러 중국 정부가 모처에 가두어놓았다는 소문이 돌았고, 심지어는 중국을 떠나 망명을 감행했다는 이야기까지 나왔습니다. 그해 10월 중국 세무당국은 탈세 사실을 공식 발표했습니다. 판빙빙에게 추징된 금액은 무려 1,437억 원. 미납세금에 벌금이 967억 원이나 붙은 것입니다. 판빙빙은 사과문까지 발표해야 했습니다. 한 홍콩 매체는 판빙빙이 그동안 장수성의 휴양시설의 비밀리에 감금되어 조사를 받았다고 보도했습니다. 판빙빙은 간신히 형사처벌은 면했지만 탈세로 끔찍한 경험을 하고 큰 망신까지 당한 것이죠. 이상 열도투브였습니다.